언니들의 살신성인 리뷰 코너. 언니, 이거 진짜 좋아. 이번 주는 동생들이 어떤 뷰티템을 궁금해했는지 댓글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힐렉스 멀티플 버터, 얼굴부터 바디, 머리카락, 심지어 손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 레알 트루 버터크림, 이거 바르면 진짜 촉촉해져요. 48시간 동안 수분 지속된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임? 48시간 GAO, 어? 이름이 에오씨인가? 버터크림이라 유분기 쩔듯 GAO씨 피부는 어쩔? 동생들이 궁금해하는 멀티 워터풀템 플로르드망 힐렉스 멀티플 버터크림. 이 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SNS에서 수분 중독 크림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진짜? 딱 보세요. 이게 버터크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버터 제형의 크림이에요. 고체처럼 보이죠? 이게 또 8가지 식물성 오일이 크림 안에 이제 농축돼서 이제 무려 48시간이나. 아 왠지 48시간이 모자라. 향은 약간 꽃향. 와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발리는 게 버터 맞네. 되게 빨리 흡수가 돼요. 오늘 깨끗이다. 크림 바를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로션과 다른 촉감이 어때요? 너무 쫀득쫀득하고 이게 딱 달라붙는 느낌. 향도 너무 좋다. 얼굴 위에 한 겹으로 팩을 올린 느낌이랄까? 특히 요즘 같은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안 발라도 돼요. 이 제형 자체가 얼굴에 이렇게 녹이듯이 약간 이렇게 롤링하면서 이렇게 펴발라주면 돼요. 저도 약간 하나하나 다 메꾸듯이 촘촘히 발라주거든요. 하니 씨. 제정신이죠? 제정신이죠? 네. 이게 근데 고농축인데 얼굴에 발랐다고 해서 끈적이거나 이런 느낌은 없지 않아? 수분막이 씌워지는 느낌이랄까? 정확히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힐링돼. 여기 양귀비 꽃잎수가 들어가 있어. 몰랐구나. 아~ 기분 좋은 힐링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양귀비 꽃잎수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걸 양귀비 크림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양귀비 이 꽃잎은 어디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피부 진정, 뭐 탄력에 좋다고 하고 또 사실 요즘 같은 건조할 때 이런 건조한 와중에 자외선도 계속 있어요. 겨울에 자외선 차단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치. 이럴 때 손상된 피부를 약간 좀 빠르게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아 이게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보습 영양, 진정, 보호, 탄력, 생기, 윤기, 주름 개선 필요한 케어는 여기에 한 번에 다 들어있는 거지. 레알 멀티 케어템인가? 우리 동생들 아까 전에 우리한테 그럼 질문해준 거 우리 한번 답변해볼까? 아 그래요. 힐렉스 멀티플 버터, 얼굴부터 바디, 머리카락, 심지어 손톱에도 바를 수 있다는데 레알 트루 복숭아뼈나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데 많이 트잖아 이제 흔적이어가지고 조금씩 써도 조금씩 온 전체 몸에 다 발라놔. 버터크림이라 유분기 쩔듯 지성 피부는 어쩔? 유분기보다는 이게 뭐라 그럴까? 진짜 이제 매끄러운 느낌이 더 강해요. 이거 바르면 진짜 촉촉해져요 하셨는데 이거 바르고 안 촉촉하면 우리 찾아오세요. 언니 이거 진짜 좋아? 오늘도 동생들이 궁금해한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뷰티템을 낱낱이 해부해봤는데요. 지금 이 수분크림을 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판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머! 판넬 안 든 경우는 저 드문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마음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분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지만 오히려 저는 어머님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하긴 양귀비니까. 양귀비고 또 그런 거 좋아하세요. 맞아. 약간 돼지하고 헤비하고 버러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이런 보습 효과를 주면 나중에 조금 덜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이미 푸석해지고 이게 건성이 되고 나서 막 이제 바르니까 늦더라고. 급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수분 관리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제 리뷰 보고 어떤 건조함에도 굴하지 않는 수분 방패막이 생겼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잊지 마세요. 비티즈만은 언니들의 화끈한 리뷰쇼, 믿고 보는 언니네 핫초이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투모로우. 아니에요? 내일 만날 거예요?